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 봄에 전령사가 내려앉은 코끼리를 따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싱싱 쌩쌩. 경치 좋은 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대한사랑님! 짚라인을 타고 봄바람을 가르는 기분도 끝내주지요. 재밌어요. 시원하게 빠르게 잘 타는 것 같아요. 짚라인도 좋고 인라인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화창한 봄날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을 찾았는데요. 주말이면 20명 남짓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여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을 받는다더니 오늘은 날이 좋아서 그런가 더 많이 모였네요. 오늘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 몇 번째 받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나 그러하듯 준비 운동은 필수. 여기에 즐기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인라인 스케이트 문제 없죠. 충주시 청소년 수련원은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인라인 스케이트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전문 스포츠 강사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습에 앞서 장비를 착용하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바퀴가 일자로 달려 있어 균형 잡기가 어려워 헬멧과 무릎 보호대가 필수랍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우리 친구들 난생 처음 타보는 거 맞나요? 다들 잘 타나요? 인라인 신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불안정하는데 계속 타니까 익숙해요. 맞습니다.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탈 수 있는 운동이죠. 네, 반짝 둘. 문제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 아이고야, 이럴 바엔 기어가는 게 현명하네요. 많이 어려워요? 네. 아까 잘 못 일어나던데.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살짝 구부려 중심을 앞에 두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봐요, 이렇게 잘 타잖아요. 처음에는 넘어졌는데 이젠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배우고 나니까 더 안 무서워진 것 같아요. 인라인이 좀 힘든 운동이다 보니까 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가 일반 운동보다는 좀 더 많이, 뭐 한 시간당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즐기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의 묘미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내달릴 생각에 우리 친구들 연신 하하호호 한껏 들떴는데요. 충주는 호반의 도시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경치 좋고 또 물도 맑고 주변에 인라인을 타면서 경치 좋은 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충주 인근 벚꽃길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경치죠. 덕분에 오늘 인라인 스케이트 탈맛 좀 나겠는데요. 오늘 달릴 인라인 길은요, 그 하방마을 벚꽃길이라고 해서 인근의 시내 권에서 거리도 가깝고요. 그리고 또 벚꽃길도 조성이 잘 돼 있고 이쁘기도 하고요. 경치 주변 이제 하천이라든가 있어서 인라인 로드를 하기에 굉장히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렁찬 구호와 함께 마침내 출발! 힘차게 바퀴를 굴려 앞으로 내달리는 이 순간. 이거 바람도 좋고 경치도 좋고 기분 최고입니다. 벚꽃을 꽃길에 걸으니까 뭔가 상쾌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타니까 재밌고 시원해요. 속도가 좀 빠르던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속이? 네, 보통 우리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에 35km에서 45km가량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소년,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km가량씩은 나옵니다. 에이, 설마요? 어머머머, 진짜 확인시켜줄 작정인가 봅니다. 좀 빨리 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요즘에 운동을 저도 안 한 편이라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출발은 평범했는데요. 그러나 잠시 후 점차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결국 이게 웬일이래요? 장소에 많은 구애를 받지 않고요. 저희가 이런 로드길이나 그리고 또 트랙에서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리고 경치도 볼 수 있는 많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타는 인라인 스케이트. 봄날에 딱 좋은 야외 레포츠 두 번째 찾은 곳은 짚라인 체험장인데요. 아니 그런데 짚라인 타겠다고 온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실내에서 웬 컴퓨터만 붙잡고 있대요? 지금 뭐 쓰시고 계세요? 아, 짚라인 타려고 타춘동에서 쓰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하는데 다 같이 친구들이랑 타가지고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랑살랑 콧바람이나 쐬자고 왔는데 탑승 동의서 작성하며 묵직한 장비 착용까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 정도만 조이셔야지 너무 꽉 조이시면 네. 올라가셔서 타실 때 불편하시거든요. 네. 걱정되시나 봐요. 네, 무서워요. 무서워. 저희 짚라인은 총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는 레포츠고요. 특히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많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체험장이 위치한 충주의 지주봉산이 형형색색 봄꽃으로 물들 때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짚라인 체험.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즐겨봅시다. 아니 나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경치는커녕 탈 수나 있을까요? 아 무서워. 너 받는 사람도 무서울걸? 아나 진짜 무서워. 네, 걸어 내려가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다 이건 실제 상황이고.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고. 할 수 있다, 화이팅! 결국 눈물 폭발! 어쨌든 타긴 탔네요. 무서워. 아까 좀 우셨잖아요. 네. 무서우셨어요? 아, 진짜 무서워가지고 진짜 울었는데 또 한 번 타니까 타볼 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여학생입니다. 친구하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출발. 자리 드세요. 외마디 비명 하나 남기지 않고 출발해 발 아래 펼쳐진 경치를 유유자적 즐기고 창공을 하는 기쁨까지 여유롭게 만끽한 후 조용하게 찾지. 와우 진짜 용감하네요.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눈치 보는 게. 그저 하늘에서 내려다본 봄꽃이 참으로 아름다웠죠? 너도 이런 거 많이... 일대를 온통 그윽한 향기로 물들인 매화. 짚라인 장비를 벗어두고 잠시 즐기고 싶을 정도인데요. 사진으로도 담고 눈으로도 담고 오랜만에 꽃 구경하는 김에 실컷 즐겨보자고요. 그렇게 온몸으로 봄 기운을 받기도 잠시. 이제 다시 장비를 챙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펼쳐질 테니 정신 바짝 챙겨야 합니다. 일단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부터 도전 시작! 아, 네. 진짜 재밌어요. 아이고, 무시무시하네요. 드디어 도착한 상급자를 넘어 최상급자 코스. 이거 지금 높이가 얼마라고 써 있는 건가요? 짚라인 4코스는 가장 빠르고 가장 긴 코스로서 슈퍼플라잉 코스입니다. 코스 길이는 505m이고 최고 시속은 75km까지 나오고요. 그런 만큼 짚라인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하겠는데요? 와, 여기 진짜 높다. 대한민국 남자의 자존심을 걸고 첫 번째 도전에 나선 남학생. 되게 자신만만하신데. 네. 잘 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잘 삽니다. 좀 무섭지만 남자니까 탈 수 있지 않을까요? 검은 줄만 잡고 탑승하시면 되세요. 파이팅! 네, 앞에서. 태연 사랑님! 두 번째 도전자까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출발! 과연 대한민국의 진짜 사나이 멋집니다! 어때요? 오늘 도전 만족했나요? 오늘 친구들 소개로 처음 와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날씨도 좋아서 더 재밌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줌라인 타는 게 두 번째인데 저번보다 날씨가 많이 풀리고 좀 그래서 그런지 더 시원하게 더 빠르게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고 스릴이 있어서 나중에는 친구들 한 번 더 데려와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짚라인을 추천합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 실내에만 있으면 온몸이 찌뿌둥하죠. 시원하게 기지개 쭉 펴고 바깥 활동해보면 어떨까요? 인라인도 좋고 짚라인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온몸으로 이 봄을 즐기자고요.